컨바인먼트가 됐고, 자, 계속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너무 진짜 숨 막히는 경우요. 10의 10승, 따라가 보세요. 10의 10승. 예, 10의 10승 가면, 자, 이쯤 오겠죠? 자, 이쯤 갑시다. 10의 10승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10의 10승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우주를 만들고 있어요. 예, 우주 반쪽 날아갔는데, 이제 오신 분들 반이라도 건져 가세요. 예. 자, 빨리 들어오시고. 예. 빛 나오기 직전이니까 빛을 한번 봐야지. 예. 자, 이때, 10에, 자, 이때 그러면, 자, 온도가, 자, 시간이 얼마냐면, 10의 6승 같으면 되죠. 이때, 자, 얼마요? 이거, 자, 이게 얼마냐면, 1초예요, 1초. 원세컨더. 자, 1초 이어보세요, 1초. 1초에 얼마죠? 온도. 10의 10승이잖아. 대략, 10의 10승이 되죠? 그러면, 자, 이때 에너지. 이때는 메가 일렉트론볼트 떨어져요. 메가 일렉트론볼트 떨어지고, 자, 이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이때 바로 뉴트리노의 디커플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뉴트리노가 드디어 등장해요, 우주에서. 뉴트리노가 디커플링 돼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잘 들으세요. 뉴트리노의 디커플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에다가 뭘 해주느냐 하면, 일렉트론을 해주면 양성자에다 전자를 해주면 뭐가 되죠? 중성자하고 뭐가 나오죠? 뉴트리노가 나와요. 이때 뉴트리노는 일렉트론 뉴트리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도 일어나요.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가천 어디 가서 그 가속기 그거 보면 뭐 저게 어떻게 되는가 금방 이해해요. 예. 그 포지트론 만들어내잖아요. 예. 포지트론 어떻게 되는가 보면, 자, 요것 공식이 두개 나오는데, 이 공식을, 자, 잘 보세요. 입자물량이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요건 저 정기적으로 양성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해갖고 중성자가 됐잖아요. 요 됐는데 이제 넘겨볼게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걸 보여줄게요.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전자는 반, 이 화살표 반, 저, 이, 덩고 이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양성자로 넘어가면 반양성자가 돼요. 그게 뭐냐면 포지트론이 돼요. 전기 플러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뉴트리노, 전자 뉴트리노 갖다 주면 돼요. 자, 이 공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요 공식만 이해하면, 까만 걸로 이해하면 금방 적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되죠? 중성자는 이쪽에 나왔을 때 뉴트리노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어갈 때, 전기가 플러스가 되고, 넘어갈 때, 메타가 안티메타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쪽 넘어가면,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이리로 넘어가면 뉴트리노가 뭐죠? 전자 뉴트리노의 반물질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아름다워요. 대체. 하나 보면 다 대체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 베타 붕괴, 리버스 베타 붕괴죠. 방사선 베타 붕괴, 그 유명한, 이렇게 그들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뉴트리노가 디커플링 됐단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 온도보다 더 떨어지면 우주에서 이 화살표 왔다 갔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화살표 왔다 갔다 할수 없고 하나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 현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죠? 중성자와 양성자 질량이 어느 게 커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았는데. 중성자가 커요. 예, 중성자 130메가일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크기 때문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자연스럽게 요 붕괴가 일어나요. 이 반대는 어려워져요. 예.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이건 뭐냐면 요때 일어나는 게 N하고 중성자하고 양성자 반응보다 더 빨라갖고 우주 팽창이 중성자 양성자 왔다 갔다 하는 반응 레이트보다 빨라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래서 이 뉴트리노가 분리되는 거예요.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뉴트리노가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게 이때 나오는 뉴트리노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다음 버전입니다. WMAP 다음 버전이 뭐냐면 뉴트리노 배경 복사. 바로
뉴트리노 배경 복사라는 분야가 앞으로 생깁니다. 뉴트리노 배경 복사. 이게 몇 도냐 하면 2도 K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2도 K 정도의 뉴트리노 배경 복사를 예측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10의 9성 놔두고 10의 3성부터 볼까요? 아, 10의 9성 쯤에 자, 뭐가 되느냐 10의 9성 여보세요.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3. 10의 9성 하면 3. 3 빼주면 10의 9성 들어가면 설마 안 되지. 자, 요때 되면 자, 요때 되면 자, 그냥 적을게요. 알파 입자 생성이요. 알파 파티클 생성이요. 알파 파티클 생성이 되고 자, 10의 3성 되면 1000도죠. 1000도 오더가면 뭐죠? 예. 바로 포톤이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예. 포톤 디커플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예. 이게 바로 CMB잖아. 이게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예. 이거 다음 4시간 강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톤, 그때 이 분리되는 포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요때 시간, 알파 파티클 언제죠? 언제 나오죠? 3분. 퍼스트 3 미니트죠. 3분 때 일어나는 거고, 이 디커플링, 감마, 포톤 디커플링 언제 일어나요? 바로, 라스트 스케트링,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38만 년. 예, 네, 38만 년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좀 더 뭐, 이해하는 김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73도 K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봐요. 영하 270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요. 30도가, 룸 템퍼리치가 20mm 일렉트론 볼트예요.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하면, 오더가 얼마냐 하면, 이 오더가 중요합니다. 이 오더가 10에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온도로 이 영하 270도예요.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예요. 놀랍잖아. 놀랍잖아. 다 이 이야기가 뭐다? 이 공식 하나로서 다 설명되는 거야. 이 공식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래서, 요 내부에다가 좀 더 도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전체 이야기를, 자, 요거 도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주론에서 이거는 뭐, 자, 나중에 박자세 무슨 노구를 만들려면 이거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어. 137은 우주지나, 이 전체를. 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이거 잘 그리세요. 네, 우주의 힘이 분화돼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힘이 분화돼 나오는데 맨 처음에 분화돼 나온 힘이 뭐냐 하면 이게 빅뱅이요. 빅뱅에서부터 처음 분화돼 나온 힘이 뭐다? 중력, 그래비티, G가 되겠어요. 그래비티가 분화돼 나와요. 예, 그래비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분화돼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그렇죠. 강력이 분화돼 나오죠. 이걸 연습만 해보셔야 됩니다. 강력이 분화돼 나와요. 스트롱 포스가 분화돼 나와요. 예. 빅뱅에서부터. 자, 그 다음 분화돼 나온 힘이 한참 들어왔어. 그 다음 분화되는 힘이 그 다음 두 개가 분화돼요. 마지막 두 개가. 자, 그 다음 분화되는 힘이 위크 포스하고 일렉트로 마그네틱 포스. 위크 포스가 분화되어 나오고 일렉트로 마그네틱 포스가 분화되어 나와요. 이른바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다 분화되어 나온 거예요. 예. 전부 다 형상문자입니다. 아, 형상문자.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문자 언어보다도 더 생소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분화되어 오는 레벨을 적어주면
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근데 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게 바로 언제 나왔죠? 10의 19성. 중력이 언제 나오는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 때, 예, 분화돼 나와요. 자, 중력이 먼저 분화되는, 언제? 플랑크 타임 때. 기가 막혀요. 플랑크 타임 때. 자, 그 다음에 스트롱 포스가 분화돼 나오잖아요. 스트롱 포스가 언제 분화돼 나오죠?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 때.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 때.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 위크 포스, 와인버그 살람 스탠다드 모델 노벨상 받는 그 위대한 이 분화가 언제 일어나요? 예, 바로, 예, 100기가. 그렇죠. 10의 자성기가. 예.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분화돼 나오는 게 뭐냐면, 코어 컴파일먼트가 일어나죠. 1기가 때. 1기가 때 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우주는 얼마냐 하면 이 에너지 레벨이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 모두 다 일렉트론 볼트를 바꿔야 돼요. 물리학을 하시려면. 다 일렉트론 볼트를 바꿔야만이 이제 그 의미를 알아요. 가속기. 저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가속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테바트론이에요. 왜 테바트론이냐면 테바 일렉트론 레벨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테바트론이라고 해요. 12성 일렉트론 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가속기 이름을 테바트론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 공식을 좀 적어주면, 이 프랑크 타임은 놀랍게도, 프랑크 타임 의미가 있어요. 프랑크 타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프랑크 타임은, 이렇게. TP는, 프랑크 타임은, 공식에서 유도가 돼요. 뭐냐면, 예, 이거 뭐죠? H바의 중력에 강속을 다섯 배 주는 거예요. 우주의 가장 중요한 상수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H가 프랑크 상수잖아. 예, 프랑크 상수에다가 만유력 상수 강속 이렇게 주면 이거 하면 대략 10에 43성 오다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우주에서 가장 짧은 거리, 물리학이 도달하는 가장 짧은 거리는 프랑크 랭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hg의 강속에 3성 해주는 거예요, 루트에. 이거 하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5승 메타. 예. 이게 이제 프랑크 길이, 프랑크 타임이요. 다 수식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각 그 포스의 그, 소위 말해서 필드가 중요한데, 이게 필드를, 그, 포텐셜 필드를 유분한 포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다 이게 필드예요. 필드인데, 각 필드의 공식, 요거 다 기억하세요. 스트롱 포스의 포텐셜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R의 Q 스트렝스, 이건 결합수입니다. 결합력입니다. QS의 exponential의, 아니,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 조금. R의 QS의 strong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H바C의 mπ의 C자성의 R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위크 포스의 포텐셜은 위크 포스 포텐셜은 R의 Q 위커 이 결합 상수입니다. 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 바 C의 M 위크 위크 버전이죠. M 위크의 강속 제곱의 거리 인자 R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칭성을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스트롱 포스, 위크 포스의 포텐셜, 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일렉트론, 전자기의 포텐셜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R의 K
K에 익숙해야 되잖아. 이 보세요. 참, 이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의 필드가 이렇게 대칭을 갖는 아름다운 수식으로 전개된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비티. 예. 소위 말해서 중력의 포텐셜이 얼마죠? 뭐, 우리 요소 하는 게 R에 G에 M에 M이잖아요. 이 대칭성을 보라고. 예. 어떻게, 아, 이거 한번 쓰면 금방 암기가 돼. 형상문자를 연습 많이 한 사람은 한번 쓰면 너무나 놀라워갖고 평생 기억이 돼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 형상문자에 훈련된 사람은. 따라서 형상문자.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이까지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과학을 음미한다는 거는요. 과학사를 다시 봐야 돼요. 인간이 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간단한, 예. 이 간단한 과정에서 어떤 의미의 가상 기체 입자가 있을 때, 이게 벽면을 때릴 때, 이 벽면이 받는 포스가 얼마나, 힘을 얼마나 느끼는가 계산했잖아요.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압력을 계산해야 되는. 왜 압력이 있냐? 보세요. 우주론에 압력이 계속 들어가요, 압력이. 예. 그래서 압력. 그러니까 콩알, 좁쌀알, 당구공, 분자. 전부 다 어떤 하나의 입자로 봤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운동이 벽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면적을 나눠주면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압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힘은 이 공식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진짜 이 공식 하나하나에 이 공식이 바로 뉴턴 역학을 한마디로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적으면 그대로 해볼게요. 왜 여러분들 수학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DT에 P가 얼마로 했죠? MV라 그랬잖아요. 예. 네. 뉴턴 역학일 때는, 뉴턴 메커니즘일 때는 M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였잖아요. M 앞으로 나오고, 그럼 여러분 DT에 DV 하면 이게 뭐죠? 가속도잖아. 그럼 이게 뭐죠? F 이꼴 MA가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 멋있게 쓰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요 F 이꼴 MA로 쓰는 사람하고 F 이꼴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물리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예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공식 하나에 뉴턴 메커니즘 다 들어있어요. 몸에 그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공식, 간단한 공식에 뉴턴, 그 복잡한 뉴턴 메커니즘 왜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멘텀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운동량은 공간 대칭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 에너지는 시간 대칭. 왜 물리학에서 끊임없이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나오느냐.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공간 대칭, 시간 대칭. 시간하고 공간의 본질이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드디어 이제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정리해보면 압력하고 볼륨 관계가 속도 제곱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거 하고, 저 요거 했는데, 요거 하나라고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우주론을 들어갈 때, 뒤에 나갈 때, 여러분들 이 공식이 얼마나 도미넌트 한가를 몰랄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고는 우주론 한 발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공식이 나오려면, 뉴턴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 요까지 나오고, 누가 나와야 되죠? 보일사르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일사르 나온 이 공식하고, 보일사르 나온 공식이 어디로 귀결됐죠? 바로 이 공식으로 귀결됐잖아요. 보일사르 법칙. 예. 그래서 요 공식을 좀 보충해 줄게요. 여기서 T를,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이 돼갖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 이 공식에서 P를, 압력을 일정하게 해보세요. 일정하게 하면 바로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T하고 V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르 법칙이에요. 바로 지금 했는 거죠. T하고 V 사이 관계잖아요. 절대 온도 T하고 V 사이 관계.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공식 속에 이 두 가지 공식이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하고 나오는데 이상기체하고 연결되고 여기서 볼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오는데 보세요. 뉴턴. 보일. 사르르. 볼주만. 그 사람들이 일생이 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식 속에. 나는 왜 여러분들 과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사람들이 과학을 절실히 못 느끼느냐 하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공식 하나 유도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실험, 그 가정들 다 하면 과학 사람 읽어보세요. 그 한 공식이 유도될 때 그 사람 평생을 다 바쳐요. 그 가정 속에 추약된 게 이렇게 간단한 형상문자로 딱 이미지하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수백 년, 4, 500년 지나도 우리가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문자예요, 그게. 예, 그게 가장 위대한 언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들 볼트만 상수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 이 K가, 이게 지금 나오는 게 8.6 일렉트론 볼트 퍼, 아니. 8.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퍼 K라는,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론이 이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예. 볼트만이 없었다면 이거 해명이 안 돼요. 예. 이거 지금 와서 무력할 거지. 와, 우주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말이 맞아? 반신반의 하잖아요. 그건 반신반의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오는 건 최종 꼽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이 무수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볼츠만이 나와갖고 이 K값을 이상기체에다가 아보가도 수, 이게 얼마죠? 아보가도 수가? 이 또 아보가도로 들어가요. 다 불러볼게요, 이 사람들. 예. 500년, 400년 전에 평생을 이걸 바쳤던 사람들 다 불러와갖고, 내 정의를 남겨볼게요. 그 사람들 노력 덕분에 이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아보가도로 수잖아요. 6. 얼마야? 6.2? 6.02 아닌가? 02 곱하기 023이죠? 023 곱하기 10에 23성 개라는 거야. 예. 이게 아보가도 수에다가 이상기체 상수를 나눠주면 볼트만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볼트만 상수가 드디어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K가. 그 유명한 K가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K가 이 사르벌트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압력이 바로 뭘 표시되느냐면 입자의 속도하고 관계해서 나오잖아요. 이 공식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전체 이야기할 때는 그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해요. 빛이 무슨 압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가면 금방 타잖아요. 봄날에 금방 타는데. 그건 타기는 타는 뜨겁지만 압력을 못 느끼잖아요. 빛이, 바람은 와서, 바람은 질소하고 산소 분자와 툭 치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빛알갱이 빛에 맞아갖고 나가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없잖아. 빛에 압력이 있을까? 있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이 갖고는 안 돼요. 별 속에, 별이 되려면 태양 질량이, 별을 만드는 보통 가정에서는 태양 질량을 100배 이상 많이, 눈송이처럼 많이 모아야 별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는 한계가, 태양 질량을 100배 이상 모으면 안 돼요. 별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모으면 복사 에너지가 너무 나와갖고, 그 열 에너지, 그 빛이 나와갖고, 그 빛이 와갖고 붕괴가 되어버려요. 거대한 태양 중력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 중력이. 그 빛의 복사 에너지, 복사 이 압력을 못 견뎌갖고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면 별이 형성이 안 돼요. 붕괴가 되어버려요. 예. 그게 복사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 뭐죠? 연력학. 이거 나온 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매달렸어요. 연력학 공식 해갖고, 연력학 공식에다가, 아보가드로에다가, 볼츠만에다가, 보일사르에다가, 뉴턴. 다 들어간 거예요. 지난 500년 사이에 과학사에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즘 와서 들어간 거 없어요, 사실은. 요즘 들어간 거 뭐 있어요, 이거? 입자 가속기 만들었다는 거 내놓고 뭐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론 있죠. 찾아서, 요즘 와서 들어간 거 찾아냈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딱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공식을 가능하게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사실은. 예. 바로, 그 많은 것 속에 파묻혀 있어갖고, 여러분들 금방 본,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섬찟한 걸 느껴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일반 참선생님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이제 느낌 올 거예요. 예. 500년 동안 모든 강의를 책을 한 거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위대한 아인슈타인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온도 에너지가 10에 23도 이런 이야기는 이거 할 때 온도 얼마요? 이 사람 했을 때 온도 얼마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수백 도, 철로에 한 천도 이까지 못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온도가 10에 23도, 30 이렇게 나오고 이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케이? 완전 인류가 완전 지적혁명을 몇 번 일으키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우주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예. 다시 보세요. 근데 이거 더 놀라운 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미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한 500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아시다니, 지금 한 100년쯤 됐어요. 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전체 방정식의 프레임은 하면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주 전체를 입자 물리학하는 걸, 예, 열역학 제1법칙, 볼츠만 법칙, 뉴턴 법칙, 아인슈타인 법칙, 그 모든 걸다 결합해야만이 이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아, 너무 시간 간다. 자, 예. 오늘 이 질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 요까지는 지금 몰라요. 요것, 요까지.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TOE라 그래요. Theory of Everything. 따라서 Theory of Everything. 예. 요게 이제 말하면, 퀀텀 그래비티 영역이요. 퀀텀, 예, 중력을 양정하는 거야. 인류가 만든 최대의 가속기가 어디 와 있나 하면 이쪽 와 있어요. 얼마? 10에 13 일렉트론 볼트.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금 적으세요. 이제 입자 물리학 쭉 가야 되는데. 에너지 레벨에서 우리가 보통 그, 업커, 다운커, 그 다음 뭐냐면, 참,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바텀. 이게 뭐냐면, 대략 3억 일렉트론 볼트. 이게 5억 일렉트론 볼트. 이게 15억 일렉트론 볼트. 이게 45억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 쭉 뛰어갖고 뭐냐면, 탑콕이 있어요. 탑콕 가서 노벨상 받았어요. 1993년도인가 발견했죠. 탑콕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에너지 레벨이? 아까 얘기했잖아. 175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175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 다음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G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냐 하면, 내가 지금 80, 대략 80, 81 일렉트론 볼트인가? 그쯤 오다요. 그 다음에 G0가 대략 90 일렉트론 볼트예요. 90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기가. 자, 그 다음에 양성자가 얼마? 1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레벨을 아셔야 돼요, 이 레벨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도 힉스 보존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면 알아요? 힉스 보존 추정한 게? 힉스 보존이 대략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0에서 2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입자 가속기 레벨에 와 있는 거예요. 테마트론도 그 레벨에 와 있어요. 에너지가 낮아갖고 못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최대 가속기 레벨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힉스 보존이, 힉스 보존이, 뒤에 할게요. 이게 대충 에너지 레벨이 100에서 200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걸 발견했잖아요. 175 탑콕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찾느냐?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입자 물리학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집더미 속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예요. 예. 수백억 번 이상 충돌해갖고 그 중에 찾아내는 현상이요.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현상이요. 나중에 근데 그 탓이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주론 입자 물리학 들어갈 때 모든 걸 기가 일렉트론 볼트 닦아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네.